datang di Asnawi. Kami siap mengukir sejarah bersama Anda. Mari membuatnya bersama kami. Berkelahi. Fighting. 한 명도 없어.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자제분을 원하신다면 쏨쌤깡스를 찾아주세요. 영어와 코딩의 메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 꼭 셋째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PPT 들어왔습니다. 네, 명약입니다, 명약. 네, 이거는 꿀이 아니에요. 명약이에요, 드시면. 예, 네, 그, 회춘하시는 그런 명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네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자수형 꿀 허니. 오늘은 전남 드래곤즈의 심장이죠. 12번째 심장. 여서 아저씨를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한궁정 TV 식구들. 예, 전남 드래곤들을 사랑하는 여수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즌 저희가 이브리그 꼴등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팬으로서 참 많이 가슴이 아팠었는데,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좀 많이 궁금했어요. 여수 아저씨는? 네, 뭐, 극적으로 꼴등을 했어요. 네, 극적 꼴등을 했는데, 축구판도 인생의 뭐 축소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도 선수들도 끝나고 끝에는 좀 웃어보자라고 했는데, 진짜 그 몇 초를 못 남기고, 동점골을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탈감 있고, 뭐 했죠. 화는 안 났어, 솔직히. 화는 안 났는데, 슬펐어. 그 슬픈 게 뭐냐면, 끝났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뭐, 유정의미를 거뒀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만세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 마지막 사진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팬들이 몇 명은 좀 웃지만, 팬들도 무표정, 선수들, 감독님 뭐 다 이렇게 해서 무표정. 흑백 사진을 보는 듯 했어, 그 순간. 그 나는 되게 그게 좀 슬펐어요. 예. 네. 정말 그 인생 쉽지 않구나.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축구판도 인생의 축소판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 허탈했고 그랬지만 뭐, 이런 부분으로 하나의 울림이 많은 뭐, 이런 프런트진들 뭐, 또 선수단 뭐, 이렇게 해서 울림으로 해서 다시 좀 큰 나비 효과로, 긍정적인 나비 효과로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새로운 캡틴, 이우범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우범 선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인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범 캡틴, 예. 뭐, 많은 지금 어깨에 짐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만 저는 그 선수의 부산 아이파크, 그때부터 이제는 그 선수를 알게 됐는데, 그때 파이팅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고, 또 구창으로서도 많이 좀, 선수들을 이끄는 이렇게 좀 분위기 쇄신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좀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런 부분 올해도, 네, 나머지 이런, 뭐 선수단 잘 이끌어서 좀 기존처럼 이렇게 파이팅 있는 모습으로 끌어주면 좋겠어요. 그 변치 않는 당신의 모습에 우리들은 이제 호감을 많이 느끼고 또 위로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열심히 뜨거운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 해주시고 또 그게 아니라도 벤치에서도 굉장히 뭐 이겼으니까 기운 내자라고 하면서 막 했던 거 영상으로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벤치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시면서 작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꾸준하게 해주시면 뭐 저희들도 계속 당신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 선수 굉장히 믿음직하고 또 우리는 당신을 계속 응원할 거니까 올 시즌도 부상 없이 길게 활약 부탁드려요. 자, 이제 우리 이장관 감독님께 좀 받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장관 감독님 참 예민한 축구로 많이 이제 분위기 있으셨고 올해도 그런 이제 공격 축구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네.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입맛대로 선수 구성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본인이 정말 하고픈 좀 있고 본인이 대학 시절에 그 호령했던 그런 이제 좀 완성된 그런 프로 축구를 본인이 보여주시면서 예, 그런 공격 축구 많이 좀 해주시면 팬들도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정은 감독님 지지하고 예, 그리고 이런 뒤에서도 응원하면서 또 그의 이름을 뜨겁게 뜨겁게 부르면서 박수를 칠 준비가 됐으니 예, 이번에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장관 감독님하고 장관 축구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십시오. 즐겁게 뜨거운 공격 축구 용광을 축구 기대하겠습니다. 장관 감독님 보고 있나 이장관 감독님?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올 시즌 2023 시즌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그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일까요? 뭐 몇 명이 저의 머릿속에 올라오긴 해요. 예.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좀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 거 뭐 이제 좀 정말 이거는 사심 빼고 좀 이렇게 늘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고참급들 연락 이렇게 막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물이 오른 완성형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성장형으로 우리들을 많이 기쁘게 할 선수가 있다면 저는 좀 두 명 정도 뽑고 싶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선수는 전승민. 예, 이번에 이제 뭐 구단에서도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완전 영입을 해서 했던 전승민이는 앞으로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될 그런 좀 김영욱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방 막 이렇게 중간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좀 찔러주기도 하고 부딪혀주기도 하면서 본인이 성장해 나가는 좀 그런 기관차 같은 그런 선수 또 킬패스도 이제 간간히 노리는 그런 선수로 이제 많이 좀 올 시즌도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결 선수 그 선수도 발전의 그 요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그 형제 박한결 그 선수가 왔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뭐 그 예전에 메뉴에 그 하파일 뭐 이렇게 형제 뭐 그런 것처럼 좀 양쪽에서 흔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다른 이렇게 올 구단으로 갔으니 뭐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박석열 선수가 한 축에서 많이 그거 할 것 같아요. 잘라 들어가는 그런 드리블도 괜찮고 슈팅 타이밍도 좀 빠르고 그런 것 같아서 그 선수도 한 축에서 많이 우리들을 좀 놀래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제가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선수들도 지금 몇 명 이렇게 있어요. 젊은 선수들. 그 선수들도 충분히 저희들을 놀래게끔 하고 박수를 치게끔 할 텐데 우선적으로 지금 바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 두 친구들이 좀 출전 기회도 더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두 선수들도 응원을 하고 그 외에 또 이렇게 많은 선수들, 예, 뛰는 선수, 뛰지 못하는 선수 전부 다 저희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할 테니까 올 시즌 다치지 말고 재밌는 경기 부탁드립니다. 위대하신 전남 드래곤즈 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시즌 결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실망하셨고 많이 마음에서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예. 그 내려놓은 그 단계에서 정말 응원의 마음으로 경기장 찾아와 주세요. 지금 제가 휴가 때 최효진 코치님을 제주도에서 뵀어요. 네, 이제 그 관중분들이 응원석에서, 관중석 말고 응원석에서 있는 그런 이제 좀 소수의 그 정말 목이 터져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면 본인이 아파서 쩔뚝대다가도 더 열심히 뛰고 막 그랬대요. 물론 관중석도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이왕이면
음원석에서 함께 박수치고 흥분해지고 같이 욕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고함도 지르고 그러면서 좀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욕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물론 못했을 때는 이제 욕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켜주시면서 또 욕을 좀 해줬으면 그렇게 하는 팬으로서 한 명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 뭐 집에서든 경기장에서든 상황이 되는 대로 좀 장난드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좀 표현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팬들한테도 그래도 그거잖아요. 죽어도 좋아도 드래곤즈 관심 가고 팬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또 욕을 하더라도 시즌 끝나고 욕을 하고 우선 시즌 중에서도 얘네들이 좀 더 니네 우리 저기 조카 같고 자식 같고 친구 같고 하니까 한번 원 없이 한번 우리 앞에서 한번 뛰어봐라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고자 하면 간절함이 좋은 결과는 나지 않을까 그렇게 무한 긍정을 갖고 한번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장 많이 찾아주세요. 아스나이 선수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스나이 선수는 아까 제가 뭐 기대되는 선수들 중에는 언급을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완전형으로 다가가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해서 기대가 됐고 안산 그리너스 시절 때부터도 이 선수 정말 괜찮다. 동남아 선수지만 기대가 되는 선수다. 공을 가졌을 때 뭔가 좀 보여줄 것 같다는 그런 기대의 심리를 갖게 하는 멋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스나이에게도 제가 이제 좀 파이팅 해달라는 의미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예. 셀라멧 다탕 디 아스나이. 카미 시얍 멍우킬 세자라흐 버사마 안다. 마리 멍부앗냐 버사마 카미. 버클라히. 파이팅. 우리 요소자씨 요소에서 좀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학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자제분을 원하신다면 똥스앤깡스를 찾아주세요. 영어와 코딩의 메카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 저희가 PPT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쁘나. 그 아카시아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진하게 나겠군요. 네. 아카시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카시아 꿀을 많이 드시고요. 아, 이게 그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좌수형 탑원인가요? 맞습니다. 네, 여기 그거. 죽은 사람한테 꿀 세 방울 놓으면 좀비처럼 일어나서 걸어다닌다는 그 특유 명약입니다. 명약. 네, 이거는 꿀이 아니에요. 명약이에요. 선수도 다 한번 믿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요걸로 그냥 이렇게 꿀차 하루에 세 번 정도 드시면, 예, 그, 회춘하시는 그런 명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네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수형 꿀허니. 무한긍정 채널 이름 걸고 홍보하겠습니다. 100% 자연산 벌꿀 맞고요. 판매가 5만원이지만, 무한긍정 TV를 구독하신 분들께는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00% 자연산 꿀. 아니라면 저희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선물로 또 하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꼭 셋째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